성불교가 바탕이 된 나라가 고려나라가. 그런데 그 고려나라의 주축세력이 호남인이었고 그 호남인들이 고려정부를 이끌었던 주축세력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나중에 오다리언의 따님이신 장하왕후가 왕건의 뒤를 이어서 제2대 혜종으로서 고려정부를 이끌었다. 그런데 훈효십조라는 책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호남인들이 중앙정부로부터 밀려나서 고려 말이 됐을 때는 고려정부에는 호남인이 많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호남에 밀려난 호남의 유림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토속 향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데올로기 싸움이 벌어진 거죠. 정몽주 대 이성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도를 바꾸자. 시스템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스템을 바꾸자. 제도를 바꾸자. 이게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고려의 훈신들이고 아니야. 시스템 바꿔가면 안 돼. 이거 엎어야 돼. 갈아야 돼. 새 정부가 필요해. 그래서 쓴 게 조선입니다. 그때 이제 조선에는 조선의 건국은 명분이 없다. 조선이야말로 이 문을 닫고 숨어버렸다. 그래서 다들 두자 해서 두문동 72연이 생겨났고 그때 두문동에 들지 아니하신 분들도 자 도망을 쳤다. 조선 정부에 협조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 그때 어디로 도망을 갈 것이냐. 자 아무것도 없죠. 몸만 떠나야죠. 그랬을 때 어디로 갈까. 기후가 따뜻하고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물산이 풍부하고 물산이 풍부하니까 인심이 호황. 섬이 많아서 잡으러 오면 도망가기가 편하고 숨을 데가 많다. 고로 어디로 가다? 남으로 가자. 그래서 호 금강이라는 호 그때 금강은 호강이었습니다. 호강을 건너서 남으로 가자. 그래서 호남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때 남으로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까 말했던 고려 말의 훈효십조 때문에 정계에서 물러난 호남의 자리를 잡고 있었던 토속 향반 집으로 갔다. 자, 어르신, 내가 지금 이성계의 명분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남으로 왔어. 내 식수를 좀 거두어 주시오. 호남에 있던 선비들이 어서 오시오. 우리 집으로 와서 사시오. 해서 이 새로 내려온 조선 정부의 비협조파들이 호남으로 내려와서 호남의 양반가에 기숙하면서 뭘 했겠습니까? 호남 양반가 자제를 가르쳤다. 교육을 시켰다. 얘기를 하면서 조선에는 누정이 8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00개가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다. 영호남의 400개 중에 반대를 하면 200개가 호남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광주, 나주, 장성, 창평, 광나, 장창, 하순에 200개가 골고루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고구에 50개는 있었다. 그러면서 누정은 성격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단과대학이다 라는 말씀까지 올렸습니다. 서원이 종합대학이라면 누정은 단과대학의 수준이었고 향교는 중고등학교의 수준이었다는 말씀까지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숱한 담양, 장성, 그죠? 하순, 광주, 나주의 숱한 누정에서는 뭘 했을까요? 그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사문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가사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뒤에 우리 지금 강원회장님께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주자묘
주자를 제사 모시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학은 중국의 문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